그리고 상품을 풀어가는 흐름. 가령 뭐 이런 리모컨 상품이 있다. 그러면 이 상품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떠한 멘트를 시작하고 언제 들고 핸들링을 어떻게 들어가고 어떠한 순서로 가는지 그리고 판넬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두 개의 홈쇼핑사를 비교해 보면 아마 아실 수 있는 게 풀어가는 흐름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풀어가는 흐름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거죠. 그래서 아 저런 상품의 종류는 저런 비슷한 상품의 종류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의 순서로 풀어가는구나 이거를 캐치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동일한 상품을 했을 때 비슷한 형태로 풀어갈 수 있게끔 혹은 왜 순서라고 하죠. 순서 PT의 순서라고 하는데 그 순서의 흐름을 맞춰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홈쇼핑의 패턴을 캐치를 해내는 거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홈쇼핑의 패턴들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니터링 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 표현력을 보셔야 돼요. 당연히 쇼 호스트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시고 그걸 내 걸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뭐 멘트에 특허 있나요? 이 멘트는 나만 써야 돼 특허 쓴 거 있나요? 없습니다. 멘트가 괜찮으면 가지고 와서 쓰세요. 괜찮아요. 저작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표현력을 가지고 올 때 보셔야 되는 게 뭐냐. 멘트는 기억해 두지만 그 사람의 말투를 따라 하면 안 돼요. 쇼호스트 가끔 보면은 학생들이 그 분명히 이거는 홈쇼핑에서 쇼호스트가 했던 멘트인 것 같아. 그런데 그거를 자기 스타일로 풀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 멘트를 한 쇼호스트를 따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하면 100% 합니다. 아 쟤 누구 따라하고 있네.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멘트는 가져오더라도 그 사람의 말투나 뉘앙스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표현력을 보실 때 단순하게 단어의 워딩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가령 뭐 맛이다, 어떠한 맛이다 그러면 그 맛을 표현하는 멘트 그리고 멘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멘트와 함께 따라가는 표정은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멘트를 풀어갈 때 뉘앙스는 어떻게 가는지 호흡은 앞뒤로 어떻게 주는지 포즈는 어떻게 주는지 그래서 속도와 톤은 어떤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는 겁니다. 맛이라는 표현이 그냥 맛있다라는 하나의 워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표현하는 다양한 제스처, 표정, 포즈, 높낮이, 속도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맛있다가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캐치해보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맛이라도 아 누구는 이런 식으로, 어디는 이런 식으로, 어떤 홈쇼핑은 이런 식으로, 이 홈쇼핑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어떤 것들이 어떤 느낌이 나고 어떤 표현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어떤 느낌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도 캐치해내면 좋겠죠.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 홈쇼핑을 모니터링하면서 트렌드를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다 보면은 각 홈쇼핑사마다 풀어가는 분위기가 PT라고 그러죠. PT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아 A 홈쇼핑사는 저런 식의 PT를 하는 사람들을 선호하는구나, B 홈쇼핑사는 어떤 식의 느낌의 PT를 선호하는구나를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홈쇼핑사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런 식의 PT를 하게끔 준비를 하는 것도 나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홈쇼핑의 트렌드는 어떠한지, 어떤 식으로 말하고 어떤 느낌의 표현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구나, 속도는 저렇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어요. 홈쇼핑의 PT 트렌드, 뭐 점잖게 가는지 밝게 가는지 대화하면서 가는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가는지 농담 따먹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거죠. 그래서 아 최근에 홈쇼핑 PT의 트렌드는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품군별로 분위기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가전제품, 뭐 가전제품도 디지털 가전과 생활 가전과 주방 가전과 계절 가전이 다를 겁니다. 크기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요. 가격에 따라서도 다를 겁니다. 그거를 풀어가는 말의 속도, 분위기. 생활 상품군은 어떻고, 주방 상품군은 어떻고, 식품은 어떻고, 임의용 상품군은 어떠한 흐름과 어떠한 분위기와 어떠한 제스처. 딱 봤을 때 느껴지는, 풍겨지는 이미지와 기분, 느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상품군은 저런 식으로 많이 풀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홈쇼핑을 모니터링 하신 거죠. 그래서 홈쇼핑에 대해서 캐치를 해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홈쇼핑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